너를 잡아야. 나는 죽노라. 하이랑. 본소와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축복사 하이람 스미스의 순교를 발표하노라. 주의 예언자여,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요셉 스미스가 참된 예언자임을 압니다. 저는 그가 박해와 시련을 견디어낸 큰 신앙을 지녔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 그에게 계시해야 할 모든 것을 계시하시기에 합당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쁩니다. 요셉 스미스가 살았던 때는 150년 전이지만 그가 행한 일들은 지금 나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새 만약 네가 다시는 신성모독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대화는 없던 걸로 아마. 그건 진실이에요. 이 시대에 계시라는 없어.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누군가의 계시를 주신다 해도 왜 하필 너같이 평범한 시골 소년에게 말씀을 하시겠나? 그분께 간절히 간구했기 때문이에요. 요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다. 오늘날엔 계시나 시연이란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은 사도들과 함께 사라져버린 지 오래란 말이야. 그렇지만 제가 살아있듯이 그것 또한 진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게 나타나셨어요. 이건 이단이다. 꺼! 더 이상 듣기 싫다. 명심해라, 요셉 스미스.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가자!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 빛 가운데 두 분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며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닫혀진 하늘이 다시 열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진정 강력한 간증입니다. 첫 번째 시연은 신의 세 분이 각기 다른 개체라는 것과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배우고 그분과 아들께서 뼈와 살로 된 육신을 지니셨다는 것과 그분들이 요셉 스미스를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알 때 저는 그분들이 지닌 크신 사랑에 대해 느낄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 또한 응답될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가슴에 한량 없는 감사를 일깨워주신 하늘의 영감이 명하는 바를 들으며 앉아있었던 그날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역사, 즉 몰몬경이라고 하는 기록을 그가 입으로 번역하여 말하는 말을 나는 매일 방해받지 않고 써내려갔습니다. 제 마음은 몰몬경을 알았을 때부터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위대한 경전을 처음 읽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신성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경전이며 얼마나 영광스럽고 값진 것입니까? 전 몰몬경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바른 길을 배웠습니다. 또한 영원하고 충만한 복음도 받았습니다. 저는 거룩한 예언자들에 대한 새로운 성약과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몰몬경에서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지식은 소망스러우며 교리는 축복된 구세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께서 우리가 매일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몰몬경을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제가 학교에서 더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고 가정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몰몬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제가 우울하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또는 마음이 괴로울 때면 제 친구들은 제게 몰몬경의 어떤 구절을 읽어보라고 항상 말합니다. 제가 몰몬경을 읽으면 전 제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지상에 보내진 제 존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올리버와 나는 금판을 번역하는 중에 발견한 죄의 사유함을 위한 침례에 대해 주께 기도하고 묻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아론의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력, 회개의 복음, 죄사함을 위한 침소서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제가 신권을 수여하고 있지 않다면 제 행동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입하기 전에 신권을 갖고 있지 않을 당시에 제 말과 행동은 지금 현재의 말과 행동과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권의 축복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미래에 저는 제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당한 신권 소유자와 결혼하고 싶은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신권의 열쇠가 요셉 스미스에게 회복되어 그는 올리버를 침례해줬습니다. 그 신권의 열쇠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침례로 인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의 것들을 가르치는 여러분의 교사로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나라의 법률에 따라 교회를 조직하려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법률에 따라 교회를 조직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여섯 장로를 그들의 교사로서 인정했습니다. 이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교회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조직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곧 이 조직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손에 쓰이는 도구로서 이 지상에 다시 한번 회복한 것입니다.
그는 이 사업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전 복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천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전 이 조직의 한 부분이며 전 세계에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장막이 거쳤습니다. 나는 이 집을 기쁘게 받아들이리니 나의 이름이 여기에 있으리라. 나의 자비를 베풀어 이 집안에서 나의 백성에게 모습을 나타내리라. 모세가 우리 앞에 나타나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시더라. 이 일 후에 일라이어스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복음의 신권시대를 맡겼습니다. 이 시연이 닫히고 나서 다른 위대하고도 영화로운 시연이 갑자기 우리에게 열리더라. 예언자 엘리야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너희 손에 맡기노라. 요셉 스미스가 그 열쇠들을 회복하였습니다. 그것들이 그의 열쇠는 아닐지라도 그는 기꺼운 마음과 의로움을 가진 주님의 도구로서 그와 같은 축복들을 제게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전 그와 같은 축복들을 받을 수 있고 그것들을 쉽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전의 완성으로 그 의식들은 산자에게 집행되며 산자를 통해 죽은 자에게 전달됩니다. 요셉이 열쇠로 왕국의 이러한 비밀의 문을 열고서 높은 곳으로부터 영감을 받기 전까지 그 누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전에서 조상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가장 위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생에서 처음으로 전 시온산의 구원자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노라.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아들과 딸들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과 서로에게 베푸는 아름다운 연민과 애정은 영원한 사랑의 토대에서 온다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사람은 요셉 스미스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애정을 키워야 하며 영원히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도 그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영원한 결혼의 결과는 하늘의 무수한 별들처럼 많은 우리의 자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홉 자녀를 두었는데 다섯째는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인봉을 위해 성전에 다섯 번 왔습니다. 성전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가족은 영원하며 항상 함께할 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셉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연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 원리와 신권과 권세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시려 하는 이 위대한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 임봉해 주신 모든 열쇠, 권세, 원리들을 여러분의 머리에 임봉합니다. 왕국의 열쇠는 더 이상 걷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서는 극복해야 할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버리도록 부름받는다면 기꺼이 생명을 바치십시오. 위험과 죽음의 턱 속으로 걸어간다면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 책무를 받아들여 당당하게 서십시오. 주님은 절 잠시 쉬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요셉 스미스께서 복음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받기에 참으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 자신이 깨끗하고 순결하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요셉 스미스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전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드릴 기회를 갖는다면 이 지상에 복음의 회복을 가져온 그의 용기와 오래 참음과 인내심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 저와 제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 그분이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전 그분을 연차 대회에 모시고 가 그분의 행위와 노력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교회의 영향을 받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와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전 그가 우리를 위해 행했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하는데 자신을 합당하게 지켜온 것에 대해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말할 것입니다. 그에게 감사드리고 그를 정말 사랑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앞에서 위대한 생애를 보냈고 또 위대하게 죽었으니 옛적에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대부분이 그러하였듯이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자신의 피로써 인봉했습니다. 진리의 표준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더러운 손도 이 사업의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박해는 더해가고 폭도들은 규합하며 군대가 조직되고 중상 모략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대륙에 전파되고 모든 지방을 방문하여 모든 나라를 휩쓸고 모든 귀에 들릴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돼서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 진리는 독자적으로 대담하고 고귀하게 나갈 것입니다. 이 위대한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약 6천 명이 이곳 태반에 그래 모였고 전 세계에 걸쳐 수백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분의 주님과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침례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